일단 저는 T1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클리드 김태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 첫 개막전을 저희 T1이 치르게 되었는데요. 일단 저희 개개인의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,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은 성적이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인지 시작이 좋은 만큼인지나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. 저는 10점 만점이라면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일단은 계속 해오던 픽이고, 일단 오래 해왔던 픽이기도 하니까 약간의 자신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, 팀원들과 얘기하면서 천천히 하자는 식으로 된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세주환이는 제 생각에는 적팀 조합을 본다기보다는 저희 팀 조합을 많이 보는 것 같기 때문에, 일단 벤픽 방면에서 코치님들이랑 선수들이랑 같이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부담감 없다 하면은 거짓말 같고요. 그 부담감을 잘 떨쳐내고 이겨가야 진정한 프로가 될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, 일단은 완벽해질 때까지는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호흡 되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고, 개개인 실수라든지 그 정도 부분이나 콜좀 약간 부족한 부분만 저희는 완벽하게만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서로서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 저랑 칸 선수랑 테디 선수인 것 같고, 나머지 선수들은 되게 과묵과묵한 것 같고, 그냥 이세명 정도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까지는 일단 시작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, 일단 더 해봐야 아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확답은 모르겠는데, 일단 조합을 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할 때와 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중국 일단 그런 연고지라든가 그런 경기장에 좀안 꿀리는 것 같고, 저도 충분히 이번에 LPL에 갔다 오면서 겪었지만 여기도 저는 안 꿀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이런 인터뷰 룸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만족하는 것 같고, 스태프분들도 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일단 팬분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일단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랑, 그리고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사무국, 그리고 코치님들, 새벽까지 고생해주시는 코치님, 감독님들 다 감사하고,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. 저는 일단은 하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개인 자신이 자신 있는 챔피언이 제 생각에 좋은 티어가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.